여러분, 감자전 빠샤삭 소리가 옆집사는 듣기한테도 듣기 부러워 맛있구를 한번 구워볼게요. 먼저 감자를 작은한 거 2개 또는 중간 거 1개 200g을 준비하시고 꽈리 고추를 깨끗하게 씻혀가 9개 또는 무게를 50g을 준비해주이소. 감자는 껍질을 삐끼준 다음에 빠샤삭 하려면 너무 두꺼워 삐면 안되니까 1-2mm 두께로 얇으리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길이 방향도 두께면키로 얇으리하게 나오고 채를 썰어줍니다. 채 썬 감자는 볼에다가 담아주시고 맛소금 반스푼 4-5g 정도를 감자에 끼얹혀주신 다음에 손으로 쪼물딱 거리가 골고루 한번 섞어주시고 대략 20분 정도를 감아 놔둡니다. 요리해 주면 감자의 간도 되가 난주 간장에 찍음을 필요도 없고 수분이 적당히 빠지가 감자가 쫀득하면서도 바삭하게 굽히니까 참고해서. 고추는 반으로 갈라가 안에 있는 실을 적당히 털어내주시고 써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얇으리하고 길게 나오고로 채를 썰어준 다음에 당근을 생략해도 되지만 냉장고에 있으시면 고마 2-30g만 채를 썰어가 준비합니다. 이제 20분을 쩌리가 메가리가 없어진 감자를 물기를 살짝만 짜준 다음에 물에 담가가 한 번만 헹궈주시고 채반에 받치가 물기를 뺀 다음에 또 가볍게 한만 짜주이소. 그리고 감자를 볼에 담아주고 당근을 넣어주고 꽈리 고추를 던지 넣어준 다음에 부침가루를 요만치 4큰술을 퍼가 무게로 60g 정도를 뿌려주이소. 요새 제품마다 부침가루 퀄리티가 거의 다 삐등삐등하니까 아무 업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맹물을 반컵 쪼매 안되고로 90cc를 부어준 다음에 재료들이 따로따로 뭉치가 저기끼리 놀고 자빠진 아들이 움푸로 골고루 잘 섞어주이소. 그러고 팬에 기름을 쪼매 넉넉하게 부어가 중불로 팬을 달궈준 다음에 선발대로 갔다가 감자 한 개를 살포시 담가가 적당히 기름이 짜글짜글 거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재료를 전부 부어주시고 너무 뜨겁게 겹치면 감자 전인지 감자 찜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까. 팬이 작으면 욕심부리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가 구워줍니다. 불 조절에 자신이 없거나 전을 잘 태워 먹는 분들은 끝이 부분이 살짝 익는 게 보이면서 전이 전체적으로 쪼매 단단해졌으면 슬쩍슬쩍 들어가 밑에 부분이 타나 안 타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가면서 대략 2-3분 정도를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 올라오고로 튀겨 주신 다음에 와일드 자신감이 없는가 뒤집다가 찢어물까 고민하시면 슬쩍이 들어가 잠시 기다리고 밑에가 아니고가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확인을 해본 다음에 뒤집기 한 판을 해줍니다. 팬에 기름이 너무 엄뜩이면 바삭하게 안 굽힐 뿐 아니라 빨리 탈 수도 있으니 기름이 너무 엄뜩으면 적당히 보충을 해가면서 굽어주시고 뒤집은 반대편은 꾹꾹 눌러가면서 굽어가 내용물들이 최대한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2-3분 정도를 굽어줍니다. 전을 3, 4차례 뒤집어가면서 대략 8-9분 정도를 굽어보시면 전이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해지면서 끝이 부분들은 바삭바삭해지고 잘 굽어져 섞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족끼리 물 때는 접시에서 대충 추 뜯어가 묻어도 되지만 손님 왔을 때 판 위에서 찍고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쪼매 추죽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 손님이 왔을 때는 요리요리 묵기 좋은 크기로 썰어가 판에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간이 완벽해가 간장 양념 같은 거 찍음을 필요가 없는 바삭바삭 감자전 맛있구로 한번 즐겨보이소. 진짜로 맛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